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오늘 엑서사이즈 2번 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날짜의 전체 사죠. My first day, 첫 번째 날. 자, in the emergency center 하면은 응급센터. 응급센터의 첫 번째 날. 자, I was about는 우리가 막 뭐뭐 하려고 하다의 뜻입니다. 막, 자, 뒤에 동사 번역, 마시려고 했어, 나의 커피를. 자, when, 그때 첫 번째 전화가 왔어. 나는 quickly 부사죠. quickly pick up, 들어 올렸는데, the line. 뭐, 라인에서는 뭐 전화라고 하는데요. 자, 911. 자, 내 목소리는 was trembling. 자, trembling, 떨다. 떨다. 떨더라. 떨고 있는 중이었고, 자, 내 심장은 was racing, 달려가는 중이었어. 엄청 빨리 뛴단 말이고. 자, 여자가 cried, 외쳤어요. 자, 내 답변이 not breathing, 숨 쉬지 않아. 숨 쉬다. 자, 큰일 났죠. 자, 내 인스트럭트는 알려주다. 알려줬어요, 여자에게. 자, to begin 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자, CPR은 인공호흡. 자, 나는 was trying, 시도하는 중이었는데. 자, to be 목적어요. 자, be 되려고. 자, as steady as. 자, steady는 여기서는 움직이지 않고의 뜻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안정적. 종족. 자, 안정하려고. 자, 가능한 안정적으로 하려고 시도했어. 자, 여기서는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에 steady가 나와야지 steadily는 안 돼요. 그래서 as 사이에 여기 어법 주의하시고, 여기 as 사이에 steady 형용사로 써야 된다는 거 주의. 자, 가능한 안정적으로 되려고 시도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자, 그러나 I was shaking. shaking 흔들리다. 흔들리고 있었어. 흔들리다는 좀 이상하네. 떨다가 넘어가겠죠. 떨다. 자, 떨고 있는 중이었다. 자, 그 상황은 absolutely 부사예요. critical 했다. 완전히 위중. 위중했다. 완전히 왜 뛰어쓰고 난리야. 고양이야. 좀 더워서 얘가 정신이 없어요, 이 고양이 씨가. 자, while she was performing. 자, perform은 수행. 자, 그녀가 인공호흡을 수행하는 도중에. 자, 나는 immediately 하게, 또 부사죠. 즉시. 예, 고양이가 자기를 갈궜다고 해서 일을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notify, 알렸다. 아, 이 고양이 씨가 보네. 화났어요, 지금. 그냥 써야 되겠다. 알렸다. 방해까지 하네. 미안해, 루이야. 알렸다. 자, nearby는 근처에. 자, 병원에다가 알렸다. 이제 또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after few tense는 긴장되어진. 또 얘 또 아직까지 뒤끝이네요. 자, 순간, 긴장있는 순간 후에. 자, she, 아까 전화했던 여자는 came back, 다시 돌아왔죠. 자, 그 다음. 자, on the line은 전화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전화에 다시 돌아왔고, 저거는 소리쳤어. 야! 어디 앰뷸런스 있어? 나는 대답했어. It's getting, 가는 중이에요, 거기에. As possible. 이번에 또 quickly 썼죠. 부사. 이번에 왜 quickly 쓰면 getting 수식해주고 있어요. 가능하나 빨리 도착하는 중이야. 이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앰뷸런스겠죠. 앰뷸런스가 할 수 있는 뜻이에요. So, 그래서 분위기는 urgent. 급박한이죠, 아주. 첫날부터 쌌죠. 첫날부터 좀 느긋하게 커피 한잔 하려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 분위기 신경 문제는 일단 밑으로 좀 내려가서. 자, 여기서 보시면 I understand your frustration. 나는 너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실망했는지 이해가 가고 있어요. 이걸 안심시키고 이제 어떻게 하세요 얘기해 주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급전화 근무 첫날에 긴급한 상황 발생.